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뭐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서야 뭐 한동훈, 그 다음에 뭐 그 당직자, 뭐 그 국민의힘 정당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이제 알았다. 여러분, 내가 강화문에서 그렇게 떠들 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여기 강화문 사람들은요, 이번에 영화 보고 와서 놀라지도 않아요. 왜? 어제도 나한테 메시지 수도 없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그동안 강의한 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보지도 않겠지만 원래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이가 만들어주었던 자유당부터 박정희의 공화당, 민정당, 전두환, 아니 여기에 속한 주력 정당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알았다, 이제 놀랐다. 간두라고요 당신들 정치. 그걸 이제 알았다고요? 내가 당신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한 권리가 있어요. 왜? 내가 쓴 이승만의 분노책 읽어봤습니까? 내가 이 책을 국회에다가 300권을 전달을 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안 읽었죠 당신들.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나눠준 줄 압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권 전달해 줬잖아요. 왜 안 읽었어요 당신들? 이제 영화 보고 와서 뭐 놀랐다고. 놀라기는 뭐 개뿔을 놀라요? 이 영화는요, 내 책에 있는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다시 공부하세요. 내 책 이거 다시 내가 공짜로 달라면 공짜로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시라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야. 이러니까 주사파가 태동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같은 놈이 사기를 쳐도 거기에 지지한 국민들이 절반이 끌려 다닌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고, 광화문 세력만 가지고도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낼 것이니까, 저 국민의힘 정당, 더불어민주당 다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필요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특별히 한동훈, 뭐, 그, 저 대표님, 뭐 어제 영화 보고 뭐 이승만의 결단을 알았다. 뭐 그 정도로 아주 말해도 되겠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좌파야. 당신은 아무리 쇼 해봤자 좌파야. 선거 끝나면 이 국민의힘 정당은 드디어 소멸입니다. 소멸. 중좌의 정당으로 갈 것이 뻔해요. 왜? 그 당의 오너가 누굽니까? 김경률 아닙니까? 김경률. 한동훈이가 오너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당의 오너가, 오너 누가 잡았어요? 김경률을 잡았잖아요. 김경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김경률 보고 모가지 끌고 멱살 잡고 영화 가서 보여줘서 감상문 한번 써오라 그랬어요. 김경률 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말이야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정치인들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겁니다.